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올때 만드는 교통카드로 엠패스 카드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파는 곳이 적어서 좀 당황했네요. 서울역 인근에 팀원이 본사에서만 판다고 해서 직접 가봤지요. 서울역에서 팀원이 타운까지 가는 길을 카카오맵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역에서 600m 거리로 도보 10분 거리더라고요. 서울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평일인데도 서울역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서울은 굉장히 추웠고요. 추운 날이라 그런지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 또한 검정 옷을 입고 있었네요. 지하도를 통해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14번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지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지하철역 출입구 번호를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대한민국은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죠. 서울 시티타워 표시 옆에 팀원이 간판이 보이네요. 건물이 출입구가 공사 중이라 조금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팀원이 고객센터 입구를 발견했네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라 장갑과 모자를 했어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팀원이 본사 직원이 말하길 엠패스 카드는 망했다고 하네요. 엠패스 카드의 사용처도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냥 팀원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공항이나 서울 시내의 편의점에서 팀원이 카드를 사서 충전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이 있습니다. 팀원이 카드 홈페이지를 보니 카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팀원이 카드를 가격과 판매하는 곳별로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환율 기준입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3,000원이 기본형입니다. 4,000원 카드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들어가 있네요. 5,000원 카드에는 라인 프렌즈 캐릭터가 있고요. 6,000원 카드도 있습니다. 날이 추우니 점심으로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가려고요. 도보 11분 걸리는 700m 거리네요.
카카오 맵을 보면 손님들이 식당의 점수를 적어 놓아요.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맛있는 식당이라는 거죠. 식당 점수가 높으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걸음을 옮겨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외국 여행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드디어 식당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경사가 있는 편이라 조금 숨이 찼네요. 드디어 간판이 보입니다. 점심 피크 시간을 살짝 지난 시간이라 손님은 적었습니다. 김치 바지락 칼국수를 시켰죠. 만 원입니다.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뉴판을 올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파블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